네, 안녕하세요. 나라라 지돌이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접속인데 뭐가 많이 주네요.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 정도로 해놓고 녹화가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친구 대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예전에 뭐 하다가 이분하고 하다가 끝났나봐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선동열하고 쏘사. 선동열과 쏘사. 아유, 감기가 걸려가지고 MVP 카드 배영수. 오, 삼성에서 맞아요. 배영수 선수 엄청 잘했죠. 오늘의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기아 타이거즈와의 대결. 자, 공격 기회. 선발 투수 쏘사. 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다시 해보도록 하죠.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정확히 들어갔어요. 실력이지만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우승도 못하고 파울. 파울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불리한 카운트. 투수가 투구합니다. 다시 한번 파울. 타이밍 잡기가 오랜만에 하면 타이밍 잡기가 힘드네요, 항상. 공을 뿌립니다. 날아갑니다. 오케이. 3루로 송구합니다. 원정팀 동점 상황에서 득점 송구합니다. 오케이. 자, 무사 1-3루. 양준혁 밀어치기. 이렇게 초구. 이렇게 밀어치기인데 제발. 아이고, 아웃이네. 보이지도 않았는데. 네, 아무튼 1점은 추가했어요. 자, 홍현우. 타격 준비합니다. 홍현우 선관이 좋다는 뜻이 뭐냐면은요. 예. 에헤이, 이건 아니잖아. 호스가 공을 잡습니다. 6번 타자. 자, 장효조. 장효조 2사 주자 1루 상황. 공을 던집니다. 볼. 소사가 150대까지 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맞은 거. 오른쪽에 강한 타구. 안타예요. 안타예요. 와, 이걸 만들어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7번 타자 홍성근. 자, 홍성훈 선수. 자, 홍성은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웃이네요. 아웃. 자, 선동열과 소사. 자, 수비. 선발 투수 선동열. 6번 타자 들어갑니다. 홍세환. S까지 떴으면 좋겠는데 이게 레어 카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S가 안 뜨는 것 같아요. 아직. 등급 상승권? 그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뭔가 되게 천천히 던지는 느낌 들죠? 타자 보기만 합니다. 오케이, 삼진. 타자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투수. 자, 이용규. 어우, 이용규. 투수 공을 던집니다. 아이고. 타자가 침착하게 잘 쳤죠. 대단하죠. 8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종구. 아, 이 선수 커브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됐어요. 커브 한번 던져보니까.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섯 개 차일모. 타자 들어갑니다. 차일모. 자, 이 선수 같이 공을 잘 보는 성관이 좋은 선수에게는 공 하나 하나에 좋아요. 잡았습니다. 홈팀 득점으로 아이고.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1번 타자. 자, 이태근. 2사 주자 3루 상황. 동점이고요. 이렇죠. 오케이. 이 선수 포구합니다. 아웃. 또 수비. 5번 타자 박재홍 포아웃 주자 2루. 투수 공을 뿌립니다. 오늘은 최대한 많이 해볼게요. 1루수가 잡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청자분하고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비만 하면 타석에 있을 때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출루하면 언제든지 득점 찬스를 쉽게 노릴 수가 있거든요. 어허, 볼만 던지면 안 되는데. 공을 3루 쪽. 3루 쪽. 포구합니다. 아웃.
타석의 9번 타자 차일모 성관이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성관이 좋다는 건 볼을 잘 걸러낸다는 것이죠. 원스트라이크 노볼. 한 번 더 칠 것 같긴 한데. 투수 어, 아치네. 스트라이크 판정. 와, 저런 투수라면 자, 그러면 타자가 직구로. 심리적으로 오케이. 3구 3진. 투수가 중력이 좋습니다. 안 넘어가시네. 자, 이제 수비로 넘어갑니다. 3구 3진. 팀 동점 상황. 자, 무사 2루. 브리또 안타 무려 두 개. 어, 뭐야? 아, 실책이 나왔어요. 어, 눌렀는데. 아, 정말 어이없는 실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감독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파울이군요. 파울. 원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3구. 라이너스 잘 친 것 같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좋아요. 원정팀 득점으로 더욱더 앞서갑니다. 또 수비 무사 2루. 노아우 주자 2루 상황. 초구. 아, 스트라이크네요. 투수가 타자의 의도를 다 자, 타이밍을 있어요. 놓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좌익수 잡습니다. 좌익수 잡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컵으로 유인구. 투수 던집니다. 아, 한쪽죠. 투수는 의도적으로 볼을 던진 것 같은데요. 타자가 속질 않네요. 상부. 아, 상부죠. 오케이. 원앤투 상황. 자, 포크볼로 유인구. 투수가 투구합니다. 오케이. 스윙 삼진. 좋습니다. 잡아냅니다. 대단하네요. 장성호.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요. 초구. 내릴 곳입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 2구. 제구가 일품입니다. 제구가 일품입니다. 자, 슬라이더. 투수, 오케이. 3구 3진. 3구 3진. 아, 3구 3진을 하면 이게 바뀌었구나. 안 넘어가져요. 원정팀 점수가 앞선 상황에서 공수 교대됩니다. 자, 공격 뒤에 투수가 바뀐 것 같아요. 장효조. 정대현. 아우, 감기가 심해가지고. 원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 파울 투수성 노볼. 투수 와인드업. 파울 세 개. 투스트라이크 상황. 공을 뿌립니다. 파울 네 개. 투스트라이크 노볼 상황. 공을 던집니다. 파울 네 개 치고 안타. 아우, 투수가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잘 때려냈죠. 타석에 7번 타자 들어갑니다. 홍성큰 1사주자 1삼루 상황. 투수 던집니다. 1위건 구입니다. 어, 과연 이루스가 포구합니다. 원정팀 좋아요. 점점 일단은 더블아웃은 아니에요. 8번 타자 투아웃 주자 2루 상황.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자, 어퍼스윙 아웃인 것 같죠? 윙스가 공 잡습니다. 자, 선동열이 9회까지 다 던진 것 같아요. 자, 이번 경기는 원정팀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핫타임 이벤트. 자, 그다음에 그 인벤토리를 한번 가서 소지품에 등급 상승권이 있었나 싶어서. 그건 없네요. 고급 골드팩은 뭐야? 자, 한번 써볼게요. 고급 골드팩. 짠. 오, 뭐야? 오. 근데 이거 좀 별로다. 그냥 한번 질렀을 뿐인데. 자, 고급 선수팩 키워 한 김에 그냥 해볼게요. 자, 진동소리가 좀 거슬리신 분 죄송합니다. 자, 이상목. 자, 100% 플래티넘 팩. 아우, 진동 죄송합니다. 오, 이순철. 어, 안 넘어가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고유 능력 변경권을 사용해서 이순철을 사용을 해보죠. 맨 뒤에 있으려나? 이순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써보죠. 오이씨. 영, 그래도 이순철이 나왔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 팀 관리. 필요 없고. 이순철. 주력이 80 정도 나오겠네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럼 컨디션 드링크를 한번 먹여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자, 최용호를 빼고 이순철을 넣죠. 너 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친구 대전으로 넘어가서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순철도 뽑고요. 해커도 뽑았어요. 근데 NC라서 삼성대 가고 기아덱을 맞추고 있었는데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해서 감을 못 잡고 있네요. 자, 수비. 선발 투수 주형광 다석의 7번 타자 들어갑니다. 오, 골든 글러브. 투수가 투구합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2구. 좌측 높은 볼. 좌익수석 우연서 아웃. 8번 타자 테임즈 투아웃. 아우, 테임즈 무서워요. 투수 던집니다. 잘 맞은 타구 날아갑니다. 좌측입니다. 안타 나옵니다. 지겠는데 잘못하면. 홈팀 동점 상황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다석의 9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재호 이사의 주자 1-3루 상황. 잘 고르네요. 잘 고르네요. 투수는 의도적으로 볼을 던진 것 같은데요. 좌측에 높게 솟구칩니다. 파울입니다. 이사 주자 1-3루 상황. 3구 잘 맞은 타군 날아갑니다. 우중 갔죠. 윅스가 공을 잡습니다. 공격 기회. 아, 어떤 분이 그 해상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픽을 이렇게 했어요. 텍스처 품질 고사양 최대 60 높음.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밖에 안 해서 예, 보시면 그래픽 품질 높음, 해상도 높음, 텍스처 품질 고사양 최대 FPS 60 이렇게 했네요. 근데 어떻게 뒤로 가니? 아, 여기 있구나. 투수 공을 강하게 칩니다. 강하게 칩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원정팀. 자, 동점 만들었고요. 수차를 좁힙니다. 1번 타자. 자, 박혜민. 박혜민이 또 번트는 겁나 잘해요. 근데 아이, 요즘에는 번트 이렇게 쉽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뭐라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자, 수비 상황. 1대1. 왜 자꾸 돌이지? 나는 여기쯤엔 던진다고 생각했는데. 아, 헤이. 안타입니다. 상당히 빠른 공이었어요. 타자가 정확히 쳐내면서 안타를 뽑아냈어요. 대단합니다. 어우, 이승혁. 타자 들어갑니다. 이승혁 이사 주자 1-3루 투구를 준비합니다. 날카로운 스트라이크. 저런 공은 정말 치기 어렵죠. 볼이네요, 볼. 투수를 바꿔볼까요? 투수 교체. 컨디션 좋은 친구가 없네요. 그러면 차우찬을 쓸게요. 감독이 투수 차우찬 고려해 교체를 시합니다. 중간 개투 차우찬. 투수 와인드업 내리꽃입니다. 아우, 150. 원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바꿔서 4구. 오케이. 투수가 집중력. 어우, 얘 열받았어요. 이승엽 열받았습니다. 자, 공격 기회 양준혁. 투수 공을 3루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원정팀 득점으로 추격을 저지합니다. 어, 3대 3 됐어요. 무사히로 공격 기회. 자,
했을 때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어? 이순철 어디 갔어? 최영우 뺀 것 같은데 아까 저장을 안 했나 봐요. 아유 아깝네. 한번 써볼라 했는데. 아유 멋지다. 수비 멋져요. 타석의 2번 타자 브리또. 자, 안타를 기대해봐도 좋은 선수죠. 안타를 기대해봐도 좋은 선수죠. 어디다 던지니 이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막 휘둘러도 아까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제발 제발 아웃이네요. 3번 타자 프랑코. 어우 좋아요. 프랑코 컨디션이 좋아요. 초구 잘 맞았습니다. 파울. 와 멀리도 간다. 오스타이 노브 상황. 공을 던집니다. 아 컨디션은 좋았는데. 무사 3루. 김재현 은퇴한 시점에서 통산 사상구는 역대 3위. 왜 이래? 이 정도로 투수 바꿔야 되겠네. 대단한 타자입니다. 감독 선수 교체.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자 유동훈 투수 교체됩니다. 중간 개투. 국보 투수의 세덤맨 싱커. 투수 공을 1루가 흘러갑니다. 제발 안 돼. 홈팀 자 역전 당했어요. 어 칠 수도 있겠네. 8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오늘 어떤 활약을 볼 감독이 코칭 스태프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투아웃 9회 초 투아웃. 보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일레간 굴러갑니다. 제발 어 아 안 돼. 네 이렇게 경기 종료 패배했습니다. 팀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용철 해설위원 저는 이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했고 친구 삭제를 좀 해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친구 초대가 엄청 왔을 거예요. 자 친구 목록에서 친구 삭제를 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삭제하고요. 받은 요청은 이거 다 하고 받을 건데 그냥 섞이니까 되게 오랫동안 안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좀 제외를 해놓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나만 막 30일 막 이러는구나. 어우 나라라 뚱돌이님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분 오늘 여기 아 다 못하겠구나. 너무 많아서. 자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경기는 이용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선발 투수 박중식 과연 어느 팀이 양준혁 나의 능력을 보여줘. 양준혁 투수 와인드업. 너의 능력은 아 아웃이네요. 좌익수 해결합니다. 5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홍현우 투아웃 주자 1, 2 초구 어우. 우승 높이 뜨고맙니다. 파울 지역 원스트라이크 상황. 보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또 잘 쳤는데. 아, 오케이. 말루예요, 말루. 치하는 공이었는데 이걸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대단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들어갑니다. 장효조 이사의 주자 말루 상황. 일루 박향.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자 투아웃 1. 투아웃에 말루 잘 아이고 때리긴 잘 때려요. 3구 자 파울 세게 긴장될 것이야. 투수도 투수 던집니다. 파울 4개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 안타깝죠. 자, 1사 2루
김성래. 이 선수처럼 공을 잘 걸러내는 선수를 보고 있으면요. 예. 이 선수 눈에 아이고. 창피하네요. 이런 공을 치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파울이네요.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3구. 잘 맞은 타구가 날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파울. 파울 지역이네요. 투 스트라이크 노볼. 4구. 1루쪽 땅볼. 1루수가 공을 잡습니다. 1번 타자 박혜민. 2사 주자 박혜민. 투구를 준비합니다. 1루가 잘 쳤다. 안타.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요. 그 친구 추가는 여기 있는 친구 목록 다 한 다음에 할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선발 투수 김일용. 6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박혜민. 고심. 무사주자 1, 2루. 초구. 아, 3루간. 유격수가 포구합니다. 아웃. 병살입니다. 아, 좋아요. 병살. 7번 타자 강민호. 자, 강력한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투수가 투구합니다. 아쉬운 스윙이네요. 이게 친구 대전이라서 쉬운 겁니다.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찬스 모드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좀 높은 것뿐입니다. 안 돼. 근데 질 수도 있어요. 홈팀 뒤처지는 상황에서 점수 차를 좁힙니다. 자, 공격 기회 브리또. 이사주자 2루. 투수 공을 던집니다. 이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네. 아웃. 투아웃 1-3루. 홍성은 말고 김재원이라고 있어요. 아, 이재원. 한번 바꿔보죠. 슬러거예요, 슬러거. 공을 정확히 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어우, 슬러거. 파울 지역에 들어가네요. 원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공을 뿌립니다. 옐로우쪽. 투스트라이크 노볼 상황. 공을 던집니다. 볼 하나 주십니다. 삼진. 투수가 집중하고 좋습니다. 요즘에 많이 바뀌었네요. 뭐라 하지? 컴퓨터가 많이 똑똑해졌어요. 제가 바보 같아지고.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아웃. 다섯 개 4번 타자 들어갑니다. 양준혁. 자, 밀어치기 카리스마. 초구 잘 맞았다고. 잘 맞았는데 아웃이네요. 좌익수 포구합니다. 다섯 개 5번 타자 홍현우. 1사의 주자 이루상황. 감독 선수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자, 바꿔보자. 다섯 개 교체된 선수가 들어섭니다. 아니, 좀 좋은 선수로 했는데 때렸어요. 네, 아마 허리에 큰 멍이 들었을 것 같아요. 초구. 아, 3루 쪽. 원스트라이크 노볼. 투수 던집니다. 파울 지역에 들어가네요. 치면 안 됐는데 이 손이 문제예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좋지 않네. 중견수 잡습니다. 7번 타자 이재원. 이사의 주자 슬러거 보여줘. 초구 잘 맞은 거. 아이고. 파울입니다. 오스닥 노블 상황. 투아웃 1-1.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타자 송건이 좋았어요. 지금 윙으로 스윙을 노렸는데요. 자, 타자가 넘어가질 않네요. 좋아지게 넘게 속도십니다.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비긴 것 같죠?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용철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이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삭제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주 하려고 하는데 영 이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자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수학 이순철을 뽑았다는 거. 그런데 잠깐만요.
수수해서 내가 과연 해커가 필요하나 이거죠. 해커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선수 조합을 한번 해보죠. 운동규는 일단 놔두고요. 일반조합 정수근 골든글러브. 자 정수근 골든글러브 여기. 아 이상번 아니 아니야. 자 한번 상세보기. 짠 투지 세덤맨. 글쎄요 이제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이제 아리까리 할 때도 있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